네, 우리 시장에는 네, 불편한 진실도 있고 즐거운 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TVIR 코너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그 업계의 그 IR 담당자라든가 임원분들을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상장사에 연관된 어떤 이슈들을 한번 집중 취재하고 그에 대해서 회사 측의 입장도 같이 들어보는 그런 코너를 아주 새롭게 새해 들어서 마련했습니다. 자, 뭐 회사에 대해서 IR을 좀 듣고 싶다든가 입장을 듣고 싶다든가 이런 분들은 게시판이라든가 전화번호를 통해서 많이 좀 의뢰해 주시면 우리 제작진께서 많이 좀 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네, 최문영 기자가 TVIR을 준비했습니다. 아,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 자, 어떤 얘기를 네. 준비해 오셨습니까? 대한전선 공매도 얘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대한전선 공매도? 네네. 네. 최근에 그 대한전선 공매도로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공매도에 대한 회사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공매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대한전선 공매도 네. 유독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왜 이게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되나요? 네. 대한전선이 한 57년 된 아주 굴뚝주 중에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네. 매출도 조 단위로 나오고 영업이익도 천억 단위로 나오는데 재무구조가 좀 안 좋아서 요새 조금 주가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공매도 폭탄이라고 그러죠. 공매도 물량이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거듭을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증자를 계획을 했다가 그걸 철회하는 그런 일도 생겼고요. 좀 회사 경영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주가는 한때 10만 원에 육박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네, 3,000원입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주봉을 띄워놓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에베레스트 산이네요. 에베레스트 산.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주주들이 많은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공매도가 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매도 하려면 주식을 빌리면 대차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차 잔고가 실제로 많이 늘어났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었었는데요. 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대한전선 그 대차 잔고가 한 250만 주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말에 갑자기 대차 잔고가 450만 주, 또 12월 중순에는 50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11월 초순에 하루에 100만 주의 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등 좀 일시에 대차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대차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또 어김없이 공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일별로 한 50만 주 또 뭐. 한 20만 주 뭐 이런 식의 네. 공매도가 갑자기 나와서 주가를 좀 흔들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공매도가 나온 이후에 악성 루머가 터졌다는 거죠. 네. 12월 중순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전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는 그런 루머가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서 돌고 회사에서 반박하는 그런 조회 공시까지 내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공매도 이후에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공매도하고 대차 거래가 급증했던 그 시기에 네. 그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죠? 주가, 대한전선 주가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 원대도 넘게 예. 거래됐던 주식인데요. 재무구조가 좀 악화되면서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5천 원대 거래가 되다가 작년 말에는 3,500원까지 내려와서 이미 주가는 많이 내려왔는데 3,500원대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악성 루머가 터지면서 이틀 동안 하한가 근처까지 쫙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하한가 내려가서 장중에 2,54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3,400원에서 공매도를 치고 2,500원대에서 그 주식을 되사서 상환을 했다. 그러면 거의 30% 40%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네. 아, 무섭네요, 정말. 네. 네. 그 워크아웃설이 루머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주가는 반등은 했는데요. 조금 했는데. 네, 예전 수준이 3,500원대까지 오르진 못하고요. 오늘 주가도 지금 3,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3,000원 선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의 경우는 이 공매도 어떤 그 악몽이 끝난 게 아니라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대차 잔고는 계속 잔량은 늘어났는데 그렇죠. 네. 공매도로 나온 거는 별로 없다면서요. 네, 네. 이래서 또 회사 측에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12월 상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월 초순에 1월 11일, 12일 동안 이틀 동안 하루에 167만 주, 128만 주의 대차 잔고가 확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2월 달에 대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그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 세력들이 대차 잔고를 상환을 하면서 이익을 실현을 했고 이후에 다시
하루 동안 168만, 거의 200만 주 가까운 대차가 다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450만 주 정도의 대차가 쌓여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 공매도 물량은 나오진 않았고 안 나왔다. 언제든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죠. 대규모 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전 그 회사 측에서는 네네. 또 루머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 네. 측에서는 남대문 경찰서에 이 공매도 세력이 누군지 또 조사를 해달라. 이게 지금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공매도 세력이 누군지 대한전선도 모르고 경찰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네. 고소장을 보면 피고소인 불상 이렇게 적시를 해서 그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불상 네네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불상 이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조사가 좀 어렵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지금 조사를 좀 협조 의뢰를 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실체가 누군지 명확치 않아서 이 회사 측에서는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로 뭔가를 해 그 좀 처벌을 요구하기도 좀 어렵고 실체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또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있다, 공매도가 지금 많아졌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불안 심리를 더 부추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니다라고 알리기도 좀 어렵고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로 소갈이하는 기업이 그 대한전선뿐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네.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 작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이렇게 좀 리스트를 뽑아보면요. 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좀 대형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형 기업들은 공매도 물량이 좀 나와도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작은 기업들 또 이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공매도에 좀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요. 작년 11월 초에 셀트리온이라는 그 바이오 대장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 회사가 공매도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11월 10일과 11일, 12일 이 사흘에 걸쳐서 하루에 100만 주, 50만 주씩 공매도가 나왔고 네. 또 대한전선 케이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장의 루머로 분식회계로 조사를 받는다. 뭐 임상실험에 실패했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하루에 8%씩 급락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측에서도 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금감원에 이제 조사 요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 이후 셀트리온 주가는 좀 반등을 해서 그 3만 8천 원대로 다시 회복은 했는데요. 그 중간에 3만 2천 원까지 크게 한번 출렁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매도 세력이 약간의 또 이익을 봤던 게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매도 때문에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속수무책. 네. 뭐 당할 수도 있고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져서 유상증자도 사실 좀 철회를 그렇죠. 하는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측면도 있는데 분명히 금융당국 차원에서 어떤 그 대책 마련을 할 거는 같은데 좀 딱히 네.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실효성 있는 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라는 게 어쩌면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장기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잠시 주식을 빌려줘서 그 이자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라는 제도가 없을 수는 없는 제도고요. 네, 불공정 거래 이런 악성 루머를 이용해서 주가를 일부러 내리게 하는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팀에서 이런 그 불공정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고 그 처벌을 내리고 있고요. 공매도 그 매매 제도 자체도 일정한 그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를 그 주가를 내리면서 매도 주문을 내지 못하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매도 호가가 만 원이고 매수 호가가 9,900원 이렇게 있을 때 공매도 주문은 만 원에 내야 됩니다. 위에다가? 네. 9,900원 네. 또는 뭐 9,000원 뭐 하한가 이렇게 주가를 내리면서 공매도를 던지면 뭐 주가 하락폭은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는 돼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매물이 쌓인다는 것 자체는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좀 그 문제는 여전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뭐 다운팅 매매, 매도 주문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가가 더 많이 흔들릴 테니까요. 네. 자, 이 뭐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매도가 필요는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네. 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이 CNK 이런 주식들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공매도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뭐 가격을 제대로 찾아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효율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만 네. 문제는
기관들, 외국인들 위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대로는 할 수 잘 못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지만 그 주식을 빌릴 상대를 찾는 게 어려운 어렵죠. 거죠. 네. 네. 예탁원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좀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그러면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가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네. 네. 이 근본적인 대책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기업이 그 건전해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그 규모를 가장 컸던 종목은 사실은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공매도 물량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든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실적과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이런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공매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게 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손을 탄 종목에 대해서 그 타이밍을 한번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어떤 상대방과 주식을 빌리겠다는 거래를 하는 건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그 주식을 빌리는 계약을 맺거든요. 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되사는 시간에는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연말이 되면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원주인들이 배당을 받아야 되니 주식을 되돌려달라.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달에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투자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는 흔히 뭐 그 헤지펀드들이 절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네. 뭐 주가가 뭐 오를 때만 먹어야 되냐, 하락할 때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쓰는데 네. 좀 우리나라 헤지펀드 좀 네. 어떻게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좀? 지금 한국형 헤지펀드가 작년 말에 이제 도입이 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헤지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롱은 말 그대로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얻겠다고 숏은 이 공매도를 치겠다라는 게 이 헤지펀드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만 많이 했던 이 공매도 전략에 개인들도 참여할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는 되는데 지금은 이 헤지펀드가 좀 위험이 있으니 개인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좀 그 제한폭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헤지펀드가 좀 활성화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명현 기자가 아주 알차게 준비한 대한전선 공매도 이슈,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어떤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공매도도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개인 투자들도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기자들이 떴다 시간, This is IT 시간으로 넘어갑니다.